그럼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좀 고가의 지갑을. 제일 따라다녀야겠네요. 플레이트를 가져갈게요. 안녕하세요, 엄지원입니다. 아, 진짜 이쁘네요. 기아이 오빠, 안녕하세요. 네. 아. 솔직담백 철철한 그녀 엄지원. 별명이 벌어여신이세요? 제가 어떤 예능 프로에 한번 나가서 소리를 굉장히 크게 질렀는데 제가 좀 그 성량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벌어드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언제 입국하세요? 먹는 거 좀 예민해져서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 거 안 나올 때 욱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조건 민낯을 고수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촬영을 하지 않을 때 메이크업 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고 사실 촬영할 때도 집에 가서 이렇게 클렌징 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주로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 아, 그런 나이가 있으신데. 죽고 싶다. 이럴 때 제가 버럭하죠. 네. 술을 얼마나? 와인 한 병을 마실 수 있는 것 같고 아주 술자리에서 남들이 취했을 때 제가 취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빨리 가고 싶을 때는 막 빨리 먹이고 끝까지 남죠? 아니요, 제가 먼저 계산해보라. 오늘 여기까지 내일 계산할게. 가자, 이렇게. 최고인데요. 네. 회장님 딸. 남친 딸 닮네. 네, 안녕하세요. 그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정태현 역할을 맡은 송창희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 송창희. 인간 송창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드라마에서 보여줄 때는 약간 좀 과묵한 이미지를 많이 했는데 사석에서 뵈면 좀 제가 말도 많고요. 주변 누님들을 좀 웃겨주는 그런 기분이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누님 두 분 계시니까 실제로는 저도 많이 웃겨드릴 수 있거든요.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메인 아트의 제목까지 맞는 남자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제가 그 해조욕이라는 뮤지컬을 했었어요. 여장을 해요, 제가. 그 한 시간 정도 분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평상시에도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네. 대학 시절 유난히 여자 학우들에게만 친절했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분이 박건영 씨라고 지가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여자분들 좀 두려워합니다. 아까랑 얘기가 틀리잖아. 전혀 다른 얘기예요.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또 여자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는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카멜레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이지아 씨 신우이 역할을 맡은 김정란입니다. 준비된 골드미스 김정란! 눈이 높으신가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을 바란 적도 없고 너무 잘생긴 사람을 바란 적도 없고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못하면 다 눈이 높을 것이다 라고 그냥 의례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속상해요. 프로그램에서 춤추셨죠? 억눌려놨다가 터뜨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좀 클럽에 가서 춤추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요. 가까운 외국에 나가면 실컷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11월 9일 네, 첫 방을 시작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환상 속의 그녀!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지만 잘 써도 소지 맞는다! 광고 수익료만 100억 원 소녀 수지! 정말 그 감격받고 웃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빨리 보시죠.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그녀! 농약 같은 가스나 수지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마음에 첫사랑의 불씨를 지핀 그녀 수지를 한밤에서 만났습니다. 하나, 둘, 셋! 국민 첫사랑 수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 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수지 씨 만나려고. 1년이나. 꿈이 무엇이냐? 너무 아끼게.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요즘에는 이제 미세이 컴백이 앞두고 있어서 컴백 준비와 이제 다른 그런 광고 촬영도 하고. 아, 오늘 또 사인회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던데. 네, 오늘 추우신데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요런 분은 좀 내가 기억에 남는 나는 팬이 있을까요? 뭐 하이파이브 해달라고 하고 하려고 이렇게 감히 내시고 도망가요. 자,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개구진 팬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들, 어, 이렇게. 네, 엉뚱한 분들도 많고.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어요? 아, 멘트가. 옆에서 보세요.
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 네. 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만족. 자, 요리 보면 토끼 같고, 조리 보면 조리 같은 외모! 중학교 때도 정말 마음에 드는.